욕심쟁이. 자, 가장 먼저 엄마를 딱 바라보면, 욕심쟁이. 별로 걱정거리도 없다. 어? 내가 그냥 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망고 돼.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내 형국에서는 깨지는 온기가, 앞뒤로 있어. 이번 연도 시작을 하면서, 이민년을 시작을 하면서 깨졌고, 조금 안 좋은 온기들이 들어왔었고, 또 나가는 것 또한 안 좋은 온기로서 조금 휩싸여 있다. 그래서 중간은 내가 잘 지내왔어. 뭐가 됐든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막 달달이 잘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앞뒤가, 예를 들면 1월부터 12월이 있으면 1월, 12월이 본인한테는 아주 안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내 다음 달 본인은 되게 몸을 조금 살이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에 내가 계약이라든지 뭔가 추진해야 되는 거든지 그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지금 나한테는 어떠한 이동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의 온기도 전혀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인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안 좋은 운이 있다면 그거야. 지방 가중에 상문이 들이찬다. 그래서 내 집안 어르신이 살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엄마, 친정어머니. 지금은 건강한다. 별로 그런 거 없는데요. 할지 몰라도 고비가 왔다 소리가 나. 그래서 그 고비 잘 넘겨라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지금 내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될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그래도 내가 효도하지 못했다 이 소리 안할것 같으면 부모님 전에 잘해라 소리가 나. 상문이라는 건 뒤에 사자가 보인다는 거야. 알겠죠? 저승사자를 본인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검은색 기운 자체가 휘청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괜찮 저는 별 걱정 없고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막 이렇게 그냥 지내오는 사람이야. 원래는 본인 많이 빌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 전보로는 많이 댕겨도 내가 촛불 한 자루 켜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공짜 좋아한다, 엄마. 응? 네. 공짜 너무 좋아해갖고 좋을 거 없어요. 내가 때로는 어떠한 보시라도 하든 뭘 하든 해야 돼. 그래야 엄마한테도 좋은 덕이 공을 쌓아서 덕을 받을 수 있는.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노? 밑에 자손들은 그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엄마 좀 그렇거든. 이기적인 거야. 뭐 내가 잘 살면 내 새끼들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엄마 착각이야. 응?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너무 본인만을 생각하고 살아왔거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부모님, 내 자식들 위해서 조금 내가 빌어 가셔. 본인은 사주가 딱 그래. 그냥 용신 주래, 칠성 주래. 그런 기운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빌어 가야 돼. 그래서 엄마는 점집을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공짜든 뭐 돈을 주고 가든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내가 발길을 한다. 그 네. 소리가 난다. 응?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매달 매달 들어가서 주하루마다 인사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좀 지금 뭐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사니까 한 번씩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러 다녀. 그거 또한 어떠한 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전혀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런 게별 상관없다 생각하면 묻기와 묻고 내가 좋지치 않으면 엄마는 절대 좋지 않지 않다. 안 그렇나? 그자? 응? 엄마 삼재의 기운에 들어와 있어요. 내년자로 엄마는 나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와요. 이번 연도 끝으로 털어내면. 근데 이게 악삼재냐 복삼재냐를 두고 봤을 때 복삼재로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들려 있어. 삼은 두드리 맞고 칠은 복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삼은 지금 내가 가지고 와 있는 형국이고 칠은 나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시 바꿔 먹어라 소리가 나거든. 내년에 내가 안 삼재인데다가 상문까지 두드려 맞으면 안 좋으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라 소리가 나고, 상승의 기운은 보이고 문서의 운은 보여요. 그러나 이동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 조금 그렇게 신중하게 뭔가 문서적인 거를 체결해라, 만져라. 알겠지?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니,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였고, 그냥, 네. 아, 창문, 아,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나오지. 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살았거든. 그게 아니라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말이 틀렸는지 보면 알겠지만, 엄마가 계시면 본인이 삼재기 때문에 본인이 상문이라는 건 누구 가는 데 순서 없거든요. 갑자기 골고루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엄마가 덩덩거리고 잘 있다가 갑자기 탁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삼재 푸세요. 삼재 풀어내시고, 왜 내가 그랬죠? 12월 마지막 달, 그거는 정말 본인한테 깨지는 운기예요. 그 깨지는 운기를 크게 깨지지 않게, 단돌이 쳐서 그렇게 가셔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이거 경고다, 진짜. 너무 안 좋게 들어와 있어요. 누가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와. 알겠지, 엄마? 네, 그 단돌이는 뭐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 뭐 이제 거지? 삼재풀이를 해서 뭐 애구내살 막아주고, 상문이라는 건 들어온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자야 가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전에 건강 수전이라든지, 이게 고비라 그랬잖아. 이 고비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 전에 뭔가 조그만 감기라도 걸렸으면, 아유 약 먹고 나면 괜찮겠지라고 그냥 무던히 넘어갔다가는 그게 큰 병이 될수 있으니 병원을 꼭 가셔서 체크를 해주고, 딸로서 좀 엄마를 더 챙겨라라는 말이 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걸 하는 후회를 한다고 본인. 너무 본인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볼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위를 지금은 조금 둘러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엄마 너무 이기적이야. 맞지? 엄마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엄마는 정말 이렇게 나만,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이 나와. 아, 그래요? 왜냐면 너무 본인만 자꾸 나잘 살면 그냥 우리 자손들이 잘살 거야 라는 그 안도감. 지금 내가 요 정도 엄마가 발로 많이 뛰거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내가 뭐 뭔가 평탄하게 잘 오고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뭐더 욕심도 부리지 않고 요 정도만 이렇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던하게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욕심쟁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요만큼 올라가야지, 요만큼 올라가야지, 그런 거그좀 있어 엄마. 아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더 옛날에는 욕심이 없는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더욱이 그렇지.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사람은 있었는데 누구나 다 있잖아 욕심이 더 엄마.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그거는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아, 뭐 맞다. 하나. 남자는 안 생깁니까? 맞다. 일부동사가 안 돼요. 어? 그리고 애인을 만들어도 엄마는 의심병이 많아. 상처를 많이 받고 배신을 많이 당했고 뒤통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온다 해도 엄마는 의심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내가 철벽 방어하고 있는 그 벽부터 좀 허물어라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벽 허물고 나면
어떠한 사람이 들어도 내가 꼭 결혼을 한다기보다 친구처럼, 애인처럼, 남편처럼, 그 유부남은 만나지 말고, 어? 잘, 네. 뭐, 유부남 만나야 성격도 못 되고, 어? 그러니까, 그 철벽 방어하고 있는 벽부터 허물어라, 소리가 나. 남자는, 인연은, 있어요. 인연은 있는데 본인이 자꾸 사람이 들어와도 철벽 방어를 하고, 난 남자라는 새끼는 쳐다도 보기 싫어. 됐어. 안 믿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리시면 본인한테는 또 다른 정말 그 진심 어린 그런 게 보이거든. 그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보이거든. 근데 너무 방어하고 살지 마요. 방어하고 살잖아. 이제는 좀 내려놨다 생각하는데. 자기 언니 고집 엄청 센거 알지? 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땐안 그렇고 신에서 바라볼 때는 절대 아니다. 뭘 내려놨는데? 어? 하나도 내려놓은 거 없다. 다 내리고 나서 나한테 찾아온 나 인연 좀 만들어 줄게. 알겠지? 우리 집 인연 붙여주는 거 엄청 잘한다.